야, 이거는 근데 이게 한 명이 왕 오신데 이거. 네, 우리 국민들이 왕이니까요. 네, 그런 마음으로 입고 오신 거 맞으시죠? 네,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따가 지나가시면서 인사 절 받고 싶으면 계속 이제 절 하라고 얘기하면 계속 전해주실 겁니다. 자, 다음 발언 소개하겠습니다. 윤석열 탄핵 100일 범국민 청년운동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순서입니다. 촛불행동 구봉기 공동대표님이 보고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촛불행동 공동대표 구봉기입니다. 무대 밑에서는 촛불집회 축돌이, 무대 위에서는 촛불행동 공동대표. 나쁘지 않죠? 자, 윤석열 탄핵을 위한 100일 범국민 총력운동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촛불행동은 정기 국회가 개원한 지난 9월 2일부터 윤석열 탄핵을 위한 100일 범국민 총력운동에 돌입했습니다. 9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100일 범국민 총력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윤석열 탄핵을 위한 뜨거운 행동과 결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촛불행동의 24개 지역 지부에서 100일 총력운동 결의문이 발표되었고, 지금 이 시간에도 결의문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촛불행동에서 제안한 윤석열 탄핵 시국 선언에 전국의 107개 단체가 참가해 오늘 발표했습니다. 시국선언에 함께해 주신 단체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역별로 윤석열 탄핵 유권자 대회 일정이 속속 확정되고 있으며, 254명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윤석열 탄핵 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서명운동도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안동에서 영주 안동, 봉화, 영양, 청송, 울진 등 경북 북부 촛불 시민들이 모여서 첫 번째 촛불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이 밖에도 전국 곳곳에서 100일 운동이 아주 뜨겁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 소추안 발의 참여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 사이트 탄핵명령.com이 개통되자마자 시민들의 뜨거운 열기가 모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탄핵명령.com 사이트에 지역 유권자 대회 탄핵기금 모금을 비롯한 각종 탄핵 정보를 업데이트하겠습니다. 탄핵기금 5억 모금운동도 현재 6,130만원으로 11%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우리 시민들이 독립자금을 모으기 위해 애써주고 계십니다. 저금통을 깨고 금을 팔고 뒷포리 회비를 모으는 등등의 감동적인 사례와 미담이 연일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전국 집중 촛불 대행진 탄핵 서명을 알리는 현수막 행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차량용 스티커, 몸자부, 명함 등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겁니다. 제가 지금 작은 거 가져왔는데 네 가지 버전인데 가장 작은 거 가져왔습니다. 저는 오늘 이거 가져가서 노트북에 붙일 생각입니다. 예쁘지 않습니까? 오늘 많이 가져가셔서 전국을 탄핵의 물결로 도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 전국 각지에서 탄핵의 열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촛불행동은 윤석열 탄핵을 위한 각종 기획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라는 국민동의 청원도 시작되었습니다. 청원이 시작되자마자 청원 공개 조건인 100명이 참여해서 국회 심사에 들어갔고 곧 청원이 공개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에는 촛불 대행진을 방해하고 김민웅 상임 대표를 비롯한 우리 사랑하는 촛불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용산 경찰서장, 용산 경비과장,